저번 보이스 오디션 이후 8월 아키라의 성우 토미타 미유시의 등장 후 9월 9일 15시 보이스 오디션 1위를 달성한 우리의 사과돌 치지노 아카리의 성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초기 리암호 5주년 CM에서 A씨라는 목소리가 유추되었을 때 톤도 카이데씨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키라가 경력직인 만큼 이번 보이스 오디션은 경력성으로 넘는구나 해서 대부분 기존 성정 여러분들은 카이데씨를 예상하신데 아니야. 이름은 우메자와 메구, 도쿄 배우 생활 협동 조합 소속으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5월 12일생, 메구씨는 이전 아키라의 미유씨랑 다르게 신인, 그것도 올해 2020년에 데뷔한 신인 성우입니다. 올해 데뷔한 따끈따끈한 신인인 만큼 이번 아키라가 데뷔작이라 이렇다 할 정보가 많이 없고 대표작도 없다 보니 길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지만 프로필 사이트에 올라온 음성 샘플들을 들어보면 귀여운 약하는 기분, 보이시하거나 지기가 있는 목소리 등 올라운드 신인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럼 바로 아카링고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링고 아이돌 아카링고! 오늘도 노비노비 성장 중! 수확의 기세츠! 홋카이도쿠! 뭔가 違う? 데, 프로듀서선! 이야, 오늘 레슨에 트레이너선이 말했단데요. 아이돌이 나れてきた 今こそ! ひたむきな努力が大事なんだってだから私にできそうな自主練をしてみたけどなんか違うなって途中から迷走してたかもやっぱりひたむきに頑張るってなんか違うんですよそんなに頑張ってもなってつい思っちゃうんですよねプロデューサーさんからのアドバイスがあれば教えてほしいんごって感じで 話しかけたってことは用事でした?リンゴローさん新作グッズの話とか?違う?息抜きのお誘い?なるほど!じゃあ、息抜きしましょうか!いつから?週末ですね!わかりました!せっかくのオフなら、外でのんびり過ごすのもいいなぁ!じゃあ! 楽しみにしてるんご! 리암호 5주년 CM에서 A씨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약간 우즈키의 목소리에 약간 중후한 음성이 들어있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풀로 들어보니 제게는 약간 그렇게 들리네요. 그래도 완전 그런 것만은 아니고 아카리의 개성과 분위기를 잘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카리의 특유의 성격을 잘 보이는 듯한 연기가 인상적인데 특히 마지막에 우리 링고짱의 말버릇 가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올해 데뷔한 완전 신인이라 기대가 크고 걱정도 있지만 목소리 연기에 올라운더 느낌이 들며 생활협동조합에는 진짜 다양한 아이마스 성우가 있으니 앞으로를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명은 키리우 츠카사. 이번 11월에 신데렐라 걸즈 9주년 특별방송에서 이 3명이 등장할 예정이니 아마 늦어도 10월 중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츠카사는 앞에 두 명하고 다르게 꽤 오래전부터 시리즈에 존재했으며 그만큼 팬층도 많고 캐릭터성도 많이 진한 아이돌인 만큼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성우 소개는 츠카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